뭐 지금 열띤 토론을 하는 거는 뭐이 배운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뭐 설마 뭐 어제 본 드라마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참 그래도 이게 피부로 바로 와닿진 않아요. 이게 지금 2월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어떤 예, 그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죠? 앞으로 해볼 만하지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훅 다가온다는 거죠. 훅. 예,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예, 선생이 종강한다는 소리도 하고 예, 금방 가는 거예요. 많이 안 남은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오면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3월로 가는 거예요. 봄이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한달 정도 있으면 바로 더워질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열대 기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겨울도 지금 한 30일 주는 상태예요. 원래 우리나라 겨울에 한 107일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한 70일 정도래요. 올해 겨울이 유독 추웠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나오고 눈도 많이 보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봄이 왔다 싶으면은 바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팔이 길잖아요. 이 팔이 짧아졌다가 다시 팔이 길어지면 시험장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용어 이해를. 학개론의 기존을 출제할 때 보면은 용어 이해가 일단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이제 도출한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쓰겠죠. 예, 그중에 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269페이지, 89페이지인가요? 예, 거기 가면 맨 위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놨죠. 별표 해놨잖아요. 예, 별표 하셔야 돼요. 그죠? 거기 보시면 제목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영문에 대한 거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DCF법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예요. 그죠? 캐시플로우라는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얘를 디스카운트, 할인했단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애초에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죠? 그게 2천만 원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현금 유출이라고 그래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예, 이거를 통해서 매년 예, 현금 흐름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때 현금 흐름은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요. 뭐를 이 현금 수지 아까 배웠죠? 예? 현금 수지. 뭐 있었어요? 가유순 전후. 가유순 전후 중에서 얘는 이거 기초한다고요. 세후. 그러니까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550만 원, 1210만 원, 1331만 원에 이렇게 세후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3년 동안에. 그런데 할인율이 있죠. 얘네 무슨 가치니까?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할인율로 뭐를 쓰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할 때 얘가 10%래요. 몇 프로? 10%. 그러면 얘네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0.1을 대입해요. 10%니까. 이게 나중에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요.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여기 R이라고 돼 있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0%니까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백분율인데 소수로 바꿔야겠죠. 100분의 10이니까 0.1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0.1의 1승이잖아요. 1년이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1.1로 할인하겠죠. 그러면 얘가 500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1210이죠. 1210인데 얘는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 되겠죠. 2년이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21이 나와요. 그러면 얘 할인하면 100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1 플러스 0.1에 얘는 3승이겠죠. 그러면 1.331 나와요. 얘 할인하게 되면 얘도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 있죠. 이거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이게 현금 유입이 되는 거예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래서 요 유입하고 뭐하고? 예, 유출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 가게 되면요. 순영가법이라고 있어요. 이 순영가법에서는 뭐를 기초로 계산하냐면 얘를 기초로 계산해요. 이 순영가가 있는데 순영가라는 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답으로 준 적도 있어요. 답으로 순현가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그럼 그게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해요.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는데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예,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유입에 대한 이 합 있죠? 예, 유입이 얼마 나온 거예요? 2,500. 유출이 얼마 있어요? 2,000.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예, 얘가 2,000이었잖아요. 그럼 차감하면 500이 나오죠? 0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의미를 우리 지난번에 알려준 거예요. 입지론 할 때. 예? 전에 뭐 우리가 이 표정 한두 번 해보나요? 뭐 서로 물어보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투자해요. 그죠? 예. 100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투자해야 하네요. 그 여러분들은 100억 투자하면은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요? 100억 투자할 때. 얼마 벌면 나는 투자할 수 있다. 100억이라는 돈을. 예? 얼마? 아, 편하게. 아니, 이거 현금이 아니잖아요. 이게 칠판상에 있는 지금 분필로 쓴 숫자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꼭 지금 100억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100억 투자하면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요. 아, 은행 이율보단 커야 된다. 요즘 은행 이자가 거의 제로 마이너스 금리예요. 최소한 우리가 10%만 계산해도 10억 원 벌어야지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논리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500이라는 의미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이 10억의 수익이 충족이 된 거예요. 10억을 벌고 추가적인 이익이 500만 원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00억에 대한 10억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란 얘기잖아요. 이 10%의 수익을 충족시켜주고도 추가적인 이익이 얼마? 왜 5%의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큰 경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유입의 현가가 2,500이잖아요. 근데 얘가 유출이 2,000이었죠. 예, 요거 계산하면은 1.25가 나와요. 그럼 1보다 어떻게 돼요?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하나의 투자안이잖아요. 동일한 투자안. 투자안일 때는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커요.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유입이 유출보다 크죠? 예, 그러면 이 수치가 1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슨 수익률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이 있죠. 그러면 얘는 유입의 현가하고 뭐를?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요. 나중에 우리가 알려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유출한 돈이 얼마예요? 2000이죠. 그러면 내가 유입이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2500에서 내가 투자한 돈 2000 있죠.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500. 그러면 500을 2000으로 나누면 25% 나와요. 몇 프로? 25%. 그러면 이 25%는 투자자가 요구한 10%보다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동일하죠.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이것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것도 왜 설명을 하겠어요? 안 나오면 선생이 설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안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예,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는 얘기는 유입하고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도 얼마가 되고요. 2000. 유출도 얼마? 2000.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0 나오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2000에 대한 얼마? 2000이면 얘가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순현가를 뭐로 만들어준다? 0으로. 그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들어준다? 1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순영이하고 뭐? 수일이.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에? 구별할 수 있겠나요? 에? 처음은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순현가 있죠? 예, 이 현가를 계산할 때 할인율을 써요. 할인율을 쓰는데 얘 요구 수익률 써요. 뭐를 쓴다? 요구 수익률. 얘는 못 쓰겠어요. 얘도 요구 수익률 써요. 얘는 못 쓰겠어요. 얘만 내부 수익률 써요. 내부 수익률이니까. 그것도 출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있죠? 예, 내부 수익률법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수익률 쓰는데? 요구 수익률 쓰는데 얘만 무슨 수익률 쓰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기초적인 것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죠? 기초적인 것만. 그거라도 좀 해두시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89페이지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예, 순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라고 해놨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얘가 동일한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똑같다고요.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1보다 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289페이지 맨 하단에. 응? 그리고 웬만하면 두 분이서 같이 앉는 게 좀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죠? 한 분이 못 찾으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본인이 못 찾으면 계속 도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 페이지는 넘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둘이 앉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넓게 써야 돼서. 아니, 가방은 한쪽으로 몰아놓고 사람만 앉으면 되죠. 그러면
둘둘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경을 써줘야죠. 그죠? 예. 그렇다고 선생님이 매번,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관계가 없는데 보인다고요. 여기서 있으면. 그죠? 예, 어느 분인가는 메모를 못하고 어딘지를 몰라서.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접근한다면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291페이지에 가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해놨죠. 거기 가면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거라고 해놨죠. 이거 왜 표현해 주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반대로. 예,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면 얘도 특징이 있죠.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로 못 쓴다고 돼 있어요. 예, 요거 승률을 쓰는 거예요. 요거 승률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내부 승률법이라고 있죠. 예, 내부 승률법에 보면, 의에 보면 얘는 순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순영이하고 뭐로? 수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 29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순영가법과 내부승률법의 비교를 보면 일반적으로 순영가법이 내부승률법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해놨죠. 예, 그것도 출제를 해요. 누가 더 우월하냐를 물어봐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순영이하고 수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순영이는 빼기를 잘해요. 얘 빼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수일이는 나누기를 잘해요.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순영이가 나보다 내부 승률이잖아요. 나보다 빼기를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수한 거예요? 순영가법이 더 우수한 거예요. 무슨 방법이 우수하다? 순영가법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를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건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만 따로 우리가 이제 또 해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이것까지 하면은 또 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일단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294페이지에 가시면요. 예,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의 비교라고 해놨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고 내부승률이 요구순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으로 가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여러 개 투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잘 안 되시면 그 순영가는 0하고 비교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뭐하고? 예, 1로 비교한다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해 두셔도 도움이 돼요. 나중에 돌아올 때 조금 조금씩 이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94페이지에 가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림셈법은요, 얘는 비할인 기법이에요. 얘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보다는 좀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논리가 뭐냐면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을요,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라고 있죠. 예, 네.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 뭐 있어요? 그거 가유순전후. 걔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방법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는 거예요. 승수하고 수익률을 표시하니까. 거기 가면은, 자, 295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승수법이라고 있죠. 그러면, 종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승수법인데요. 거기 보면은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총소득 승수의 식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총소득이고요. 여기가 총투자액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거를 도출했을 때, 이 부동산에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10억. 이 중에 6억은 융자를 받고, 4억만 내 뭐를 넣는다고. 예, 지분 투자한다고 배우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은 10억이었죠. 근데 여기 보는 요 총소득은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요. 그죠? 이걸 가능 총소득을 쓸수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수 있는데, 우린 둘다 1억으로 지금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1분의 10이니까 10 나오겠죠? 이게 기간이에요. 즉, 여기서 벌어들인 이 총소득 있죠? 1억을 가지고 몇년 걸리면? 10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 회수 기간이 있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은 긴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승수값이 작아지려고 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모하고 분자가 있죠. 이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몫이 작아진다고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여기 승수 있죠? 예,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 있죠? 이 현금 흐름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모로.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이 있죠? 걔는 무슨 투자액의 결과라고 그랬냐면 총 투자액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소득, 여기가 총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식이.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순소득 승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들어가겠죠. 요걸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도 여기가 무슨 투자액? 얘도 총투자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순소득이 얼마라고 계산했냐면 8천이라고 계산했어요. 그죠? 순영업소득. 그러면 얘는 이 8천을 가지고 총투자액 10억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했더니 1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갖고 10억 회수할 때까지가 12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더 기간이 길죠. 이유가 왜 그렇다? 에? 얘가 수익이 작잖아요. 얘가 수익이 작으면 그만큼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크겠어요? 에? 얘가 크잖아, 얘가. 그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험에 출제했던 거라고요. 동일한 투자 아닐 때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크다 그러면 맞는 편이라고요. 얘가 작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승수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회수 기간이라고요.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은 긴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그게 짧아지려면 수익이 클수록 짧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있죠. 그럼 얘도 요 승수 앞에 있는 뭐가? 그렇죠. 세전이 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예요? 이건 지분에 대한 대가니까 여기 무슨 투자액이 들어오겠어요? 지분 투자예요. 자, 그럴 때 조금 아까 우리가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는 4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전을 계산해 봤더니 세전이 5천 나왔었잖아요. 그럼 5천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이 나와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나온 거 5천을 가지고 몇년 걸리면? 8년 걸리면 내가 투자한 지분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세후 현금 수지 승수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세후. 여기는 지분. 자,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얘 4억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4천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이 나오죠. 그죠? 여기 세후가 4천으로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맞춰놓은 거예요. 금액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자,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죠. 승수는 어느 게 커요? 세후가 크잖아요. 여러분 실전에는 세전이 크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승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네 식을, 분수식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제목만 주어지면. 그렇잖아요. 총소득 승수 그러면 총소득 밑으로 분모를 집어넣고 총소득은 무슨 투자에? 총투자에.
그죠? 지옥에는 세전 세후가 들어오면 얘는 세전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투자해? 지분 투자해. 그러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고 출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풀수 있죠. 근데 이게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익률은 큰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큰게 좋죠. 얘는. 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승수하고 수익률하고. 그래서 이게 수익률법에서는요. 거기 296쪽에 가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죠. 응? 응, 걔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도 출제하기도 하고요. 요걸 가로치고 그냥 자본 환원율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가 총 투자액분에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돼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은 무슨 투자액에 대한, 총 투자액에 대한 이 대가를 얘기하죠. 종합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하고요. 얘하고 역수예요.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역수면은 분모분자의 식이 바뀌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총 투자액이 10억일 때 순영업소득이 8천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프로? 8%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것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올바른 거 고르시오 그런 다음에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역수 관계를,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 있죠. 얘하고 역수는 뭐냐면 이게 지분 배당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얘하고 분모 분자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럼 여기가 무슨 투자예요? 지분 투자. 여기가 뭐? 세전. 그 다음에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세후 수익률이에요. 세후 수익률은 여기가 지분이고 여기가 뭐? 세후.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 승수법에 관한 식을 내가 정리를 해놓고 역수 관계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은 다 정리할 수 있죠.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은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정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세후를 할때 여기 보시면은 다 뭐가 들어와요? 현금 흐름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이 현금 흐름을 뭐로? 네, 승수로 표시하고 또는 뭐로? 수익률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게 어림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발생한 이 흐름 있죠. 그냥 이것만 갖고 그냥 대입해서 이 크기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우리가 왜그 화폐 시간 가치 그랬을 때 미래 가치 현재 갈때 개요만 얘기하고 쓱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냐면 얘를 또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막 계산하고 복잡한 거막 역수 관계 막 풀어낸 다음에 일로 들어오면은 거의 뭐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또 금융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걸쳐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야 3월 달에 다시 들을 때 아, 이게 조금은 나진다고요. 조금은.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두 가지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얘가 구해져야겠죠. 그렇죠? 얘가 구해져야지만 할인 기법도 쓸수 있고 비할인 기법도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도. 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박스 밑에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죠. 예, 네, 거기도 별표해야 돼요. 거기도.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얘만 지금 역수가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예, 얘 역수가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건요. 이게 수익률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재무비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도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총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역수관계. 그럼 결국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예, 그래서 내용 정도. 아, 그럼 이제 이거를 지우고.
이게 이제 혹시 인강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포인트 되는 거 있죠? 예, 우리 아까 인대는 뭐 가해순전후라든가 순서를 좀 잡아주시고, 할인기법 들어가면은 순영이하고 수일 있죠? 예, 0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있죠? 1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예, 정리해두고 나중에 돌아오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 만약에 바로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요 파트만 돌려서 보는 거예요. 요 파트만.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로는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선택해서 그 파트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관계가 없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저기 있는 어림셈법 하고요, 이 비율 분석법 있죠? 예, 얘는 근래 계산 문제로 나와요. 작년에 여기서도 나왔어요. 비율 분석법에서 계산 문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비율이 있냐면, 대부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죠?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하죠. 백분율이니까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 있죠. 네, 이거는 수식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시는 안돼 있지만 분수를 계산하면은 소수가 나오죠. 근데 소수를 가지고는 수익률의 크기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백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벌었대요.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0.1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 벌었어? 0.1 벌었어. 그러면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몇 프로? 10%.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금방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이라고 했을 때요, 요게 우리가 LTV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게 론트 밸류라는 거예요. 이 투라는 게 슬래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치 위에 뭐가 있다고, 부채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대부 비율은 뭐하고 연관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과. 그래서 요 부채 비율이라는 건요, 자기 자본분에 타인 자본이 있죠. 네, 이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분에 대한 뭐, 예,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분모 분자 있죠? 이거 바꿔서. 예, 틀린 거 고르란 다음에 그게 답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겠죠? 근데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해보신 거예요. 얘가 50%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몇 프로? 몇 프로? 그럼 이건 얘가 50%란 얘기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린 게 50이란 얘기예요. 절반은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구성이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 나머지가 내 거잖아요. 50분의 50 하면 1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100%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0%가 되면 몇 프로? 60%면 여기 부채 있죠? 빌린 게 6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에서 60 빼면 40이 내 거라고요. 그럼 40분의 60 하면 1.5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은 얘는 150%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요령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부채 비율도 커진다라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책을 안 본다는 얘기죠. 그 뒤에 가시면 298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상단에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 100%.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 150%. 거기 해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대답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그죠? 예. 결국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죠. 오늘 수업에. 오늘 본 다음에 내일 또 다른 수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휘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일주일 내내 얘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리고 다시 화요일날 만나면은 모든 게 신선한 거죠.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 왜 내부 순영가 뭐 내부 순영 수익성 지수 했죠? 그러면 갑갑한 거죠.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오늘도 수업 마치고 나면은 이따가 복습해야지 이런 의지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의지가 조금씩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하다가 그럼 뒤로 미루죠. 이따가 저녁 먹고 조금 해봐야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루가 넘어가는 거죠. 내일 수업이 뭐죠? 세법이에요. 내일 뭐 세법책 바꿔 가지 뭐 그냥 예? 학개론책 들고 오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없이 세법책만 제대로 들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러고 이제 적응해 가는 거예요. 적응을. 이게 그 민법하고 학개론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과정에서 실력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늘어난다고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 나중에 그래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 양반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에따 자격증 팍 앞에도 휙 한번 뿌려주고 그죠? 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깥 양반하고 또 협상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시험은 한 2, 3년 걸리는 건가 봐. 뭐 해가지고 예? 한 2년만 시간을 더 줘. 자꾸 이렇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자, 대불과 부채 비율의 관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밑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예, 별표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부채 감당률 있죠? 예, 이게 뭐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채 감당률. 융자 상환 능력이에요. 융자 상환 능력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예, 클수록 좋은 거예요. 주로 은행에서 상가 있죠? 예, 상가에 대출을 해줄 때 이걸 기준해요. 부채 감당률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클걸 요구해요. 1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A라는 상가가 있고요. 만약에 B라는 상가가 있을 때, 자, 둘다 빌려가지고 갚아 나가야 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 나오죠. 1보다 크잖아요. 얘가 1.2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이거 벌어서 이거 갚고도 남는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남는 잉여액이 있다. 이것도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100인데 얘는 80이래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은 수익으로는 나한테 빌려간 원리금 상환이 어렵겠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크게 잡혀야 돼요. 이게 크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산정할 때 상가가 있으면 대부분 이 상가에 옥탑 있죠. 예, 옥상은 임대가 잘안 돼요. 지하도 임대가 안 되고. 이게 빼버리면은 임대 수익이 그만큼 적게 나오겠죠. 얘가 반영이 되면 임대 수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가 커지면서 융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평가사하고 협의할 얘기고. 어쨌든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융자 상환 능력이에요. 융자 상환 능력은 큰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있어요. 채무 불이익률의 의미는요, 실제로 채무 불이익이 발생한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은 크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작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1보다 작을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얘는 유효 총소득분에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 있죠. 예, 이 크기를 비교하는데 채무불이익률의 또 다른 표현이 이게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근래는 얘도 내요. 왜냐면 얘만 계속 내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예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 유효 총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영업경비가 20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30이래요. 그러면 100분의 50이죠.
네, 100분의 50이면 0.5잖아요. 그럼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 얘기는 총수익 대비 비용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일 때 영업 경비가 120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30이에요. 그럼 100분의 150이죠. 그럼 1.5잖아요. 그러면 전체 총수익보다는 뭐가? 비용이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1.5가 되면 얘는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일단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저게 작년에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요. 이제 금융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1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있어요. 금융론. 지금 이렇게 들으셨다고 그래가지고요. 용어나 이런 게 100% 와닿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들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것만. 그 다음에 선생님 별표한 애들이 있잖아요. 예, 걔들의 용어라도 몇 가지라도 내가 정리가 되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에 돌아오면서 또 해야 하네요. 또 해요. 5월달 되면 또 해요. 7월달 되면 또 해요. 끝날 때까지 여기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을 시켜준다고요. 근데 그게 9월달 돼서 정리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정리가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차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어? 얘가 빨리 끝나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321페이지 부동산 금융론. 예. 또 쉴 때가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금융론부터 하시죠.